과거에 휴대폰이나 태블릿보다는 노트와 펜에 익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나 노트나 메모장이 없을 때 휴지나 냅킨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던 기억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업 모델 아이디어로부터 제작된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바로 냅킨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모으고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노트 필기 앱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휴대폰이나 태블릿보다는 노트와 펜에 익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나 노트나 메모장이 없을 때 휴지나 냅킨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던 기억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업 모델 아이디어로부터 제작된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바로 냅킨입니다. 냅킨은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보드가 제공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읽고 적은 내용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태그, 링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적절한 다이어그램,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바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계정 연동 로그인을 해줍니다. 처음에 어떻게 냅킨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를 시각화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역을 지정한 후 별지팡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해당 빈칸에 해피를 입력한 뒤 별지팡이를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고를 수 있게 뜹니다. 타입 애니띵을 시작으로 파이 그래프, 선, 바 형태 등 여러 가지 샘플이 나옵니다. 좌측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클릭한 후 한번 제가 직접 냅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AI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챗GPT를 통해 찾고 입력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가이드에 나와있던 것처럼 제목을 영역 지정한 후 별지팡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여운 아이콘과 텍스트가 함께 생성이 되었습니다. 각각 마케팅, 전략, AI에 관련된 아이콘들인데 그 상황성에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의 이동이나 크기의 조절 또한 간편하고 쉬웠습니다. 이제 챗GPT가 준 결과값을 복사한 뒤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전략을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으며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역을 지정한 뒤 별지팡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글에서 핵심만 뽑아냈고 이에 대한 키워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아이콘을 냈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전략들도 같은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각 문단의 시작에 문단 구분도 해주고 별지팡이 옆에 있는 코멘트 부분을 통해 퍼스트, 세컨드, 서드 등의 구분까지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전략의 구분과 문단의 시작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어떤 기능이 있나 한번 눌러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형태의 이미지 도출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용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알버스가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GPT 모델 자체가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어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으며 제가 한번 입력한 부분이나 정보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는 물론 그와 관련된 확장 지식까지 얻어 아이디어를 마인드 매핑하기에 더욱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냅킨은 알버스보다 좀 더 아기자기한 아이콘과 좀 더 나은 직관성이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